박수 칠 정도인 것 같은데. 텅잉을 한 부분이 있고 안 한 부분도 있어요. 부드러운 텅잉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곡을 전부 다 텅잉을 하면서 연주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부드러운 텅잉을 먼저 하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정확하게 할 곳에만 텅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텅잉을 전부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주가 어떤 것 같아요? 딱딱합니다. 딱딱하죠? 근데 텅잉을 할 부분, 안 할 부분 정해서 제가 다시 연주해 볼게요. 어때요? 연결이 뭔가 부드럽지 않아요? 아까보다? 그렇게 텅잉을 해야 할 부분과 안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표시를 해왔습니다. 텅잉을 안 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손가락과 텅잉을 정확하게 일치를 시키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자를 정확하게 하면서 메트로놈을 틀어서 그런 일치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표시를 해놨죠. 제가 거기에 맞춰서 반주기를 틀어서 yesterday를 한번 다시 연주해 볼게요. 들리셨죠? 네. 이제 좀 뭔가 발음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십니까? 네. 아직 이해 안 가시겠죠? 제가 지금 엄청 무궁무진한 걸 자꾸 지금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냥 개념 알고 가셔도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집중적으로 정말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면 대연동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드러운 발음이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떤 발음이 또 필요할까요? 자, 텅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죠. 스타카토. 그 다음에 액센트. 발음이 있죠. 액센트. 그 다음에 트리텅이. 이런 발음이 있죠.
그 다음에 슬랩 텅잉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똥똥 튀기는 듯한 그런 텅잉.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빨리 하는 텅잉도 있습니다. 레벨업 텅잉. 이 혀의 기술이 이 세스본을 부는 데에 혀 기술이 모든 발음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근데 재즈에서는 가장 중요한 발음이 뭘까요? 루바루바 발음이에요. 루바루바. 루바루바 하는 거 같죠? 루바루바 발음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테이크 파이브로 한번 불어볼게요. 그냥 발음. 그다음 루바루바 발음. 발음이 들리죠? 루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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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텅잉을 해야 될 부분과 안 할 부분을 제가 yesterday에 표시를 해놨잖아요. 네. 최소의 곳에만 제가 해놓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발음을 하는 게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발음에서 르바드 르바르바르바르바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 거고 발음을 텅잉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걸로 제가 드린 거고 프로들은 이렇게 연주 안 합니다. 사실은 루바루바로 발음합니다. 저는 연주를 했을 때 루바드 루바루바루바드 루바 루바루바루바드 루바루바루바드 루바 라고 발음을 할 겁니다. 아마 한번 들어보세요.